아니 왜 이렇게 오냐 비가. 아 나 진짜. 어 멋있는데? 오늘은 사실 비도 좀 오고 날씨도 흐려가지고 지금 뭐 일어나서 밥을 못 먹었으니까 안산에 그 외국인 거리가 있더라고요. 이태원 비슷하게 거기서 오랜만에 인도나 뭐 중앙아시아 음식 있으면 그거나 좀 땡겨볼까.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유턴입니다. 팩트랑 커피 러시아어 한 잔. 어 저거 외국 PC방 특 도타 있음. 이름 위험한데 이거? 파키스탄, 인디안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, 네팔, 그 코리아 저기 왜 이렇게 있어? 메뉴 적은가요? 네. 어, 먹지. 아까 그 식당은 아 식사를 너무 오래 하고 계셔가지고 나왔습니다. 딴 데로 왔어요 지금. 근데 뭐가 제일 인기 좋아요? Which one is best? 다 여러 가지 맛이 나와요. 이거. 네. 너 오랜만에 본다. 힌두교 그래. 아 너무 많네요. 잠깐만. 마늘 들어간 버터나. 뭐 들어간 거예요? 아 써질 거야 메뉴판에. 생각보다 혼자 여행하니까 너무 심심한데? 말 걸 사람도 없고 말도 안 걸어주고 좀 외국이랑 다르네요 이게. 문화도 그렇고 쉽지 않아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야, 몇 시인데 자냐 지금? 이걸 찍으면 안 되지. 모자이크 해줘? 지금 오후 5시야 지금. 저 자고 있어. 너랑 여행 가져가려고 그랬는데. 여행? 어 우리나라? 아이씨. 아니 오늘 혼자 여행 처음 했거든? 하, 힘들어 혼자서는. 재미가 없더라. 심심하더라. 얘기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. 아니 지금 같이 할 여행 같이 할 사람 찾고 있어. 1순위가 너였는데 일단 넌 안 되고. 자, 하우마 5분만, 5분이면 5분 죽이지. 다마스를 샀네? 어? 어떻게 알았어 다마스인 거? 다마스지. 어? 모르던데 사람들? 뭐야 이 안에 뭐 있어? 아니야? 침대 있어? 보여줄게. 이걸로 여행하고 있어 지금. 진짜로? 어 열어봐. 씨 장판 봐. 여기서 누워가지고 저기 배터리 있고. 이게 뭔데 이 짜치는 거? 이거 내가 붙인 거 아닌데? 전주가 붙인 건데? 아 그러면 또 전주한테 실례네. 탈룰라지 탈룰라. 나도 쉬고 싶은데 안돼. 어. 왜 때려쳐. 야 쉬고 나랑 여행 가자. 근데 혹하면 별로 안 무섭잖아. 혹? 혹도 무서운데? 안 무서운데 정량은 된다고 무섭다. 아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하나도 안 빠지고 맨날 오냐. 잘 자네 남의 집에서? 아 우리 집이야 나가. 뭘 니네 집이야. 아... 일어나 빨리 갑시다. 어디 갈까요? 여행 갑시다 빨리. 여행 갑시다 나랑. 우리나라 돕시다 빨리. 태풍이 오고 비가 졸라 오고 있지만 한 시간 준비해야 돼. 아 알았어요. 배 좀 집어넣고. 아, 결국 이 사람이랑 같이 가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딱가리 유튜브 갑자기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진짜 국내 여행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와서 기분도 많이 떨어지고 혼자 다니기 좀 쓸쓸하고 그랬는데. 저도 그래요. 혼자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고 일단 모르겠어요 어디 갈지는. 동해안부터 갑시다. 저는 일단은 어. 좀 즉흥적으로 어디 가서 그냥 계획없이 가는 걸 좋아해서. 오케이 출발하는 걸로. 네.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좋으니까 가다가 숙소 있으면 그냥 잡시다 들어가서. 지금 기름 넣어야 되는데? 혹시 타고 지금 진짜 거짓말 치고 기름이 좀 빨리 간 것 같아. 아 또 뭐야? 아 진짜로 좀 주작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단식원 가서 뭐 효과 있는 거 본 거 맞아요? 아이 그 단식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. 그게 쏜다 알페지 들 때 한 4분의 2 정도 지불하도록 지분. 단식원 수위 장난 아니야. 그 밑에 원래 다리 밑에 그런 거 막 산책로 이런 거 있지 않았어? 아 산책로 당긴 거예요 지금? 네 산책로 한 적이 없어.
실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여행하는 기분이 드네요. 서울에 너무 오래 있었어. 비가 계속 와가지고. 아니 안 뜨거워져 에어컨이 계속 지금. 이게 70km 넘어가면 시트 뜨겁게 하는 그 기능 있잖아요. 그게 뭐지? 네, 지금 비 와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 정도지. 지금 시속 60km인데 이게 또 빨라가지고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고. 좋네 차가 아주. 엉덩이가 뜨끈뜨끈 진짜 완전 그냥 방석이야 방석. 겨울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잠 솔솔 올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여름이네요. 저것도 망한 것 같은데? 저것도 망했고 저것도 망했어. 둘 다 망했어. 파라다이스 콘도. 여기는 뭐야? 와 뭐야 이거? 엄청 됐나봐 팔건물인지가. 다 막혀있네. 뭐 당연히 한국은 그래서 팔건물 들어야지 뭐한게 막혀있나봐. 불났네. 벽이랑 저기 환풍구에 끌렸잖아 저렇게. 그지? 불났네. 불나서 망했구나. 어 여기서 불났네. 여기서 2층에서. 어? 이게 좋은데 뚝배기? 모자를 쓸래요? 좀 작았나? 많이 작네. 저희가 지금 패콘도 파라다이스 콘도 요거 앞에 있는데. 아 상관이 없으세요?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 말씀을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건물이요 혹시 연락처 그... 밤에 보면 진짜 기절하겠다. 심지어 여기 팔도 없어. 나갔어 팔이. 그 와중에 그래도 흑인 한 명, 황인 한 명 해가지고 또 인종차별. 아 밸런스를 맞췄네. 인종차별 메시지까지 주는 뭐 그런 거네요. 금고 뭐야? 들어갈 순 없어. 안에 사람 있나? 안에 사람 있네? 고문상으로 쓰고 있네? 근데 저 폐건물 말고도 고문상에 구경할 게 많은데? 여기 이뻐 이쁘지? 어 뭐야? 다마스퍼 더 예쁜데? 색깔 봐. 난 이거 타고 저 보면 갈까? 썰매도 있어. 진짜 쓰는 썰매가 아니고. 산타 할아버지 지체도 있네. 어 깜짝이야. 오, 나 진짜 시체인 줄 알았어. 어, 개놀래라. 이 동네가 좀 은산하긴 해. 어. 저것도 뭔가 좀 동물들 케이지 같고. 어. 이거 뭐야? 동물 실험 그거 아니야? 그니까. 어, 나라사랑 전혀. 와,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이제는 이거 필요 없겠지. 다 핸드폰 쓰니까. 나 때 진짜 여기서 기다렸는데. 야, 이름이 파라다이스 콘도인데 좀. 요 그림만 보면은 비디오 게임 그 라스트 오브 어스 나온 것 같다. 라오 같다. 어, 저기 풀 난 것도 하며. 진짜 멋있긴 해. 사람이 지금 쓰고 있어 저거를. 불이 켜져 있어. 형광등 달아놨네. 그니까 아니 봐봐 저거 양평 스펄드. 저것도 망한 거야? 저것도 망한 거 같아. 여기 여기 천국이야 왜 이렇게? 망한 건물만 왜 이렇게 많아? 저것도 망했는데? 아 뭔가 좀 지구 종말의 순간에 다가온 거 같아. 한두 개가 아니야 왜 이렇게. 저거 망한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어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에요? 네. 아 제가 궁금한데 저희 여행하고 있는데 망한 지 오래됐어요. 망한 이유는 뭐 불난 거 같던데 여기? 네 불이 나서 망한 게 아니고. 예. 국도가 저기 영월 가고 저 제천 가고 하는 국도가. 네. 원래 여기 국도였어 요 앞에 오길이. 예. 저는 길이 뚫려 버리면서 이제 차들이 많이 안 지나가죠. 아 부도났구나. 그래서 수요가 없어져 가지고. 부도났는데 얘가 뭘 못하는 이유는 분양하는 거 뭐라 그러지? 다 한 사람씩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로. 방을 하나를. 이게 방이 뭐냐면 옛날에 콘도. 네. 콘도 한참 유행할 때 있었어. 아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양할 어릴 때 콘도 많이 갔어요. 아마 애기 좀 각자한테 하면은 거기서 수당을 이제 얼마씩 다달이 줘. 아 여행객이 오면. 지하철에서 엄청 광고했었어 옛날에. 맞아. 자기네가 오면 이제 좀 싸게 해주고. 네. 잘 때. 근데 여기 다 주인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장은 부도내고 다 사실까지 다 뛰어서 팔아먹고 도망갔대요. 아 도망갔어요? 그래서 지금도 못 허물고 있구나. 주인이 다 있으니까. 그렇지 주인이 다 따로 있으니까. 방마다 뭘,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. 뭘 할래도 그 사람 다 저걸 받아야 되잖아. 가끔 여기서 무슨 그런 불량배 영화 찍는데. 어. 아 그 허락 받고 들어갈 수 있구나. 그렇지. 어. 영화 찍을 때는. 저희도 뭐 이런... 저희도 영화 비슷한 거 찍긴 하거든요. 뭐, 저희도 저희만의 어제 청춘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영화 찍고 있어. 예, 예. 여기다 돈을 좀 내야지. 여기다가 돈이야 뭐 여기서 많이 버니까 내면 되겠다. 무슨 소리야? 그래 오바이네. 아 예, 설명 감사드립니다. 돈 좀은 다 되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는 아예 울타리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고 상태가 아까 거기보다 좀 나은데? 여기 있는 뭐 콘도나 이런 애들이 다 국도가 원래 있던 거에서 바뀌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부드러운 거구나. 이렇게 페어들이 이렇게 큰 사연은 없네?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. 부동한 상황 자체는 별로 대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저걸 못 허물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굉장한 문제가 아닌가. 사람의 이기심이 지금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. 자연 경관을. 저기 미관을 해치는 거야? 예쁜데? 아니 그 페어 덕구들 빼고. 아 예쁘기만 한데 뭘 미관을 해쳐. 다 부서져가는 페어. 생각을 바꾸란 말이야 이 사람아. 미신의 집을 하나 크게 놨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? 아니 본인이 부정적인 거야 지금. 망한 데 아니라고? 장사를 한다고 지금?
네이버에는 장사한다고 돼 있었어요. 헤어 테마파크 만들면 재미있겠다. 저 살짝 모아놨어요 진짜. 어? 차가 있네? 뒤돌아 있는 거겠지? 얼굴이 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 뭘 매단 거 아닐까요? 아 그러지 마 좀. 실례합니다. 방 있나요? 방 좋은데? 집이 될 거. 아니 진짜 외관은 여기 무슨 코난 막 이런 거 김절이 나올 것 생겼는데 안에는 되게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어요. 앞으로 이런 숙소가 많겠지? 외관은 좀 수리가 힘드니까 아. 좋나 보다.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광님이랑 전국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페어도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오다가 발견해서 온 거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! 계시는구나. 어제는 그냥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. 안녕하세요 소장님. 응? 좋은가? 소장님 여기가 지금 이 고물상 사업지로 쓰는 것 같아요. 임대를 하셨다고 하네. 예, 저희가 무슨 뭐 루포 현장 취재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냥 여행객이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갑시다. 이 정도만 구경해도 특이하긴 해 사실. 안에는 제가 직접 봤는데 그냥 배우더라고요 정말.